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채면 먹방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이번에 라면을 엄청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라채면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데 일단 요 한 상 가득하게 일단 한번 제가 이렇게 깔아봤고요. 자, 첫 번째는 오징어 짬뽕 다섯 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면의 친구 계란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볼까요? 네, 이렇게 끓였습니다. 지금 국물이 점점 졸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징어 짬뽕 다섯 개랑 계란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김치 같이 갖고 왔고요. 음료는 석류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빨간 게 튈까봐 오늘은 빨간 티예요. 그리고 이걸 제가 사놓고 너무 안 써가지고 오늘 치킨 갖고 왔어요. 이렇게 불 수가 있으니까 바로 끓여 먹어야 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진짜 역시 젓가락인 것 같아요. 불만 안 돼, 라면아. 그래도 맛있어. 예전에 참 해장으로 많이 먹던 라면이었거든요. 오징어 짬뽕이. 아, 역시 아직도 맛있구만. 역시 라면 계란이 많아야 돼.
오늘은 라채면이기 때문에 국물은 조금 남기면서 먹도록 할게요. 남은 건더기들은 건져놓고 다음 거 끓이는 동안 먹을도록 할게요. 불은 끊기면 안 되니까. 아, 이 국물을 좀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이 남은 건더기와 이 뽀슬하게 면들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아, 이건 못 참지. 최대한 긁어봐. 이렇게 덜어놨고요. 두 번째 라면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끓이러 갔고요. 끓는 물 끓는 소리 들리시나요? 전기포트로 끓이고 있는데 요거 먼저 먹을게요. 아, 이게 또 액기스거든요. 끊기지 않으려고 덜어놓은 건데 끊겼네요. 얼른 다음 라면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음 라면은 무엇일까요? 자, 다음 라면. 네, 이번 라면은 바로바로 신라면 블랙입니다. 요거 3개 끓여왔고요. 요거 이제 후첨이 있어가지고 넣도록 할게요. 후첨. 계란은 두 알 넣었습니다. 계란은 안 터뜨리고 먹을게요. 저는 약간 이 라면에 들어가는 이 반숙된 라면이 참, 아, 원래 반숙된 라면? 반숙된 계란이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 불기 전에 먹어볼게요. 뭔 소리야? 저는 이렇게 3개씩 끓여 먹는 게 딱 라면이 많이 불지도 않고 제 템포에 맞는 것 같아요. 5개씩 끓여 먹으면은 라면이 좀 많이 불 때가 있어서 이렇게 딱 3개씩 먹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파김치도 땡긴다. 다음번에 파김치도 준비해야겠어요. 네, 세 번째 라면을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먹으면 안 되는데 밥 말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따로 덜어놓고 국물을 다시 다른 데다 좀 덜어둘게요. 그리고 세 번째 라면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 번째 라면은? 네! 세 번째 라면은 멸치칼국수입니다. 멸치칼국수 3개 끓여왔고요. 이번에는 계란 2개를 풀어서 넣었어요. 그 국물에는 안 풀고 계란만 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먹었던 신라면 블랙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국물 따로 좀 덜어왔어요. 이따가 밥을 좀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거 만질 때 항상 조심조심.
정 딱 진짜 세기가 딱 좋은데 붉지도 않고 와 이제 액기스들 나왔네요. 치우도록 할게요. 네, 라면은 이제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네 봉지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밥을 말아 먹을 거거든요. 근데 세네 봉지를 먹고 밥까지 말아 먹으면은 너무 배고 배가 너무너무 부를 것 같아서 지금이 딱 적당하고 좋거든요. 적당히 아, 나 배 좀 찼다. 밥까지 먹으면 딱 좋겠다. 이 정도라서 모든 과식을 또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이 친구가. 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라면 먹방을 해봤는데요. 역시 라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새벽이 유독 맛있게 느껴지는 건 저만 아니겠죠? 오늘 먹었던 라면은 다 되게 좋아하는 라면이고 여기 먹지 않았던 라면들 중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라면들이 많고 진짜 라체 몇이라고 하긴 했지만은 저는 그냥 딱 적당하게 제 양대로 먹은 거였거든요. 항상 다들 과식하지 마시고 과식은 정말 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라체면 하면서 느꼈는데 뭐 20봉지 이상 먹는 분들 참 대단합니다. 몸이 다 위장이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번에 또 더 맛있는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